윤성훈 북배님 이어서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? 제가 주목한 영화의 원작 작품은 바로 진양의 북마스터 옆에 있는 네. 예, 네. 저 책입니다. 심야식당인가요? 그렇습니다. 네. 심야식당. 예. 참 음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. 요즘에 네. TV를 틀면 네. 음식 뭐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 네. 없죠. 근데 저는 음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야식당입니다. 네. 예. 그래서 영화도 다 봤고요. 드라마도 다 찾아봤고 이 만화도 예, 즐겨보고 있는 그런 독자로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심야식당이 TBS하고도 연관이 있어요. 드라마가 일본의 TBS에서 제작이 됐거든요. 근데 일본의 TBS는 네. 대문자 네. TBS고 네. 한국의 TBS는 소문자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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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아베야로의 이제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아베야로가 이 데뷔를 하고 나서 심야식당으로 정말 대박을 터뜨렸는데 저는 이 대박의 원인이 소소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다는 걸 누군가가 해준다는 이 기쁨에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아베야로가 정확히 포착한 그 현대인의 어떤 결핍된 부분을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확산을 불러일으킨 뭐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영화 얘기부터 좀 시작해볼까요? 영화 네. 심야식당 여러 가지 맛이 담긴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사실 저는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편은 아니었어요. 근데 이 책만큼은 저도 다 읽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서점에서 근무를 할 때 항상 그 손님들이 오셔서 이거 9번 언제 나와요? 8번 네. 언제 나와요? 맞아요. 왜냐면 책이 조금 좀 텀이 좀 길었어요. 새 책이 새 단행본이 나올 때마다 약간씩 텀이 좀 있어서 항상 손님들이 찾으셔서 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봐야지 봤다가 저도 끝까지 다 보고 과장님 이거 다음 번 언제 나와요?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. 저는 이제 원작을 먼저 접했던 거였고요. 그래서 네. 저는 이 심야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손님이 원하는 요리를 해주거나 그렇죠. 혹은 이 주방장이 오늘은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그거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공감을 하는 뭔가 사람들의 그 소울푸드를 자극하는 감성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. 사실 이 심야식당의 설정이 네. 일본에서는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문화적인 이제 취향일 텐데 한국에도 소개된 오가와 이토의 네. 달팽이 식당 같은 네. 경우는 하루에 한 팀만 봤죠.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연, 지금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고민해서 그 사람에 딱 맞는 음식만 차려내는 거거든요. 예.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감성도 같이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이 책이 일본에서는 한 240만 부야? 네. 한국에서도 50만 부 가까이 판매가 됐거든요. 그렇죠. 최근에 20권이 출간이 됐는데요. 출간됐으니까 꼭 사서 시작을 해야겠네요. 네, 네. 한 밤중에 이렇게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. 소소한 네. 이야기지만 진짜 여기 뭐 어떤 재벌도 나오지 않고 뭐 자극적인 거 나오지 않고 정말 담백하게 드라마가 이끌어져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에피소드식 구성이라고 할까요? 이제 그런 그 영화의 묘미가 있었던 작품이고 저도 이제 음식은 맨날 우리 식당 가가지고 뭐 먹을지 너무 고민하면서 맨날 공부하잖아요, 메뉴를. 그냥 저한테 맞춰서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. 나한테 맞는 소울푸드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. 저는 영화 보면서 돈까츠 할 때 그 튀기는 소리, 그 자르는 소리, 그리고 그 돈까츠 까치덩에서 밥 위에다 올려놓고 그 저기 계란 올리는 네. 소리 이런 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사회의 먹방 프로그램과는 좀 달리 그 음식의 결 또는 마을 공동체의 의미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우리 많은 서울 시민들이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네. 이 심야식당이 지금 4로 나와서 네. 거기에 한 에피소드에는 배우 고아성 씨가 출연을 해요. 네. 그래서 네. 한국 식당도 나옵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 저는 이 심야식당을 이제 읽거나 또 보면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건 아니 도대체 마스터의 냉장고에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야? 라는 생각이었어요. 뭐 손님들이 오면 원하는 걸 다 만들어주잖아요. 네. 무슨 도깨비 자루야? 라는 네. 생각이 들고 도대체 돈은 얼마 받지? 제일 궁금했어요. 네. 네. 뭐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선정하신 것 같진 않고 네. 그렇죠. 네. 오늘 선정 이유 알려주세요.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먹방인데
먹는 것,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에게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. 그렇죠. 뭐 리틀 포레스트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먹는다는 음식, 누군가가 정성 들여서 차려준 음식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공감을, 위로를 또 불러일으키죠. 그런 점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작품이 인기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이 책이 음지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네. 예, 그러니까 보통 낮에 밥 먹는 사람들은 예, 이른바 양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맞아요. 밤에 여기 와서 음식을 먹는다?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실제로 뭐 스트리퍼라든가 조직폭력배라든가 그다음에 뭐 밤에 게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등의 그러니까 평상시에 드라마에서 잘 나오지 않는 예,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놔요. 이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어떤 호기심 그리고 아, 저 사람들도 별반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라는 예,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고요. 또 세 번째는 이 작품이 음식 그림이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정말 잘 그려져 있어요. 네, 다른 캐릭터들은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음식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고요. 네. 무엇보다 영화와 드라마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음식이 진짜 맛깔나게 나와요. 네. 네. 저한테는 만화 원작으로 꼽을 만한 책으로 선정이 되더라고요. 네. 좋다. 음식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저는 그 심야식당 4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 하나로 탕면이라는 게 나와요. 네, 탕면이 뭐 소금으로 간한 면 요리인데 여기에서의 이제 인물은 거기에서 이제 밤에 면 먹으면 살찌잖아요. 그래서 면 다 빼고 그 채소랑 국물만 먹는 걸로 나와요.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무슨 맛이 날까?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저도 아 저거 나중에 한번 저렇게 시켜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. 해 먹어볼까? 그건 아니고 시켜 먹어봐야 될까? 어떻게 맛있지 모르겠어요. 그렇겠네요. 이렇게 그려져 있네. 네, 예. 저희도 갑자기 거의 먹방으로 네.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심야식당 파가 있을 것 같고요. 고독한 미식가 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후자거든요. 그래요? 저도 지금 먹거든요. 혼자서. 예.